자신을 붙잡는 전 남친에게 남친에게 정이 뚝 떨어진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 아~ 곡입니다. 정이 뚝 떨어진 정뚝떨 정뚝떨 직접적으로 표현하네요. 아, 바로. 오, 그런데 이거 그 여자분도 욕하는 거다. 리사이클, 재활용이죠, 재활용. 어. 쓰레기 너한테 보이는 거 아니야? 재활용 또 주워다가 만나니? 이런. 오, 세다. 세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이것도 나눠야 되고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 일요일에 예. 남한테 주면 안 되지, 쓰레기는. 자, 다른 사람이 다시는 못 받게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편지를 왜 이렇게 많이 써? 하여튼 사람 얘기만 나오면 있는데 마음이 있어. 인증을 왜 이렇게 많이 해, 혼자. 전화는 뭐에 걸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랑 얘기 나오면 조금 슬픔이 있어서. 자, 이 노래는요. 노래 잘못된 만남 그 속의 여자의 시점입니다. 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예. 잘못된 만남이 무슨 내용이지? 나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를 믿었지. 아, 내 친구랑 친구한테 뺏겼지. 아. 근데 그 여자의 시점이라 이거지. 아. 앞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붙는 가사. 예? 이미 나의 생각은 너의 품에 닿는 걸. 세다 세. 바로 뒤에 붙는 가사입니다. 이상했던 거지. 아, 눈빛으로 뭔가가 이상했어. 와,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야, 왜 그래? 무서워서 소개시켜주겠냐, 친구? 야, 왜 그래? 무서워서 소개시켜주겠냐, 친구? 아, 덕살 씨, 이런 경험이 힙합 쪽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솔직히. 왜 꼭 힙합 쪽이야? 아니, 힙합은 자유롭잖아요. 힙합은 자유로우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죠. 어. 네, 미국 그 헐리우드나 이런 쪽에서는 헐리우드. 네, 뭐 힙합씁니다. 자, 키! 액션! 남자가 있어. 오, 남자? 남자가 있어. 이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옆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친구들로 할게요. 나이가 앉아있어. 같이 있는 상황이야, 지금? 아, 남자 있는 상황인데 오빠, 이 남자를 만나러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만 구두라는 건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는 건 알지만 얘가 이끄는 거야. 어, 구두 가네, 따라가네. 어, 나 진짜 안 돼, 이제 가면 안 돼. 그래도 어머, 어떻게 너무 마음에 가면 안 돼. 키스는 핫뜨겁게 해야지. 너 옆에 여친구가 있으면 돼. 어, 보내, 보내. 여친구가 있으면 돼. 어, 보내, 보내. 옆에 이 보내라고, 보내라고. 보내라고. 멘튼필부터 눈빛이. 어, 구두 계속 가고 있고. 구두 가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확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게 더 자극. 근데 이미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어, 파렴치한. 자, 파렴치하다. 노래다. 노래. 아침 방송 확 파격적인 부분이니까. 첫 도입부의 가사를 하나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 한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1초에 11번씩 흔들 흔들. 왜 자꾸 나를 스캔하나요? 스캔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스캔하나요? 네 옆에 네 여자가 비틀 비틀. 봐봐! 봐봐!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어머, 됐다. 아, 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 있는데 이 남자도 흔들리고 여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남자 못 됐네. 그러니까 못 된 거야. 못 됐어. 지금 뭐 조이의 마음도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 좀 이건 파렴치다.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진짜로 남자가 너무 못 됐네. 아니 지금 계속 본 거야. 보고 여자친구가 비틀거리는 거 보고 여자가 비틀거리는 거. 아, 참아 참아. 참아, 야, 말이야. 물 한 잔 해. 버리고 온다라. 코스모스 길을 따라. 코스모스. 너와 걷게 됐어. 걷다가 나 황홀해진 그대와의 키스. 어? 헤어진 저 남자친구랑? 아이고. 과연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뒤에 붙는 가사입니다. 궁금하네. 바로 뒤에 붙는 가사.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I love you. 아! 근데 안 돼. 진짜 오락가락 하신다 지금. 어, 밑줄도 네, 그렇지만 지금 밑에 줄도 좀 심각합니다. 밑에 줄 좀 들어보신 게 좀 없나요? 아까 신동엽 씨 뭐 하나 적지 밑에 줄 적지 않았어요 뭐? 어? 1차 때? 빵한 개? 뺨한 대. 뺨한 대. 키스하고 뺨한 대. 아, 와 진짜 오락가락이다. 뺨한 대. 뺨한 대 맞나? 어? 뺨한 대 맞는 거 같아. 뺨한 대. 어?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그 뺨한 대 샷 빡. 어?
뺨한대만. 뺨한대. 뺨한대. 맞아. 이거 감성이 딱 맞아. 옛날 감성. 처음에 우리 노래 들려줄 때 뭐가 듣는데 네가 뭐 여기 왜 나타나? 네가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가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전 남친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래서 만날까 말까 하다가 어느덧 코스모스 길을 같이 걷다가 키스를 하게 된 거야. 근데 너무 황홀했다잖아. 귀여워.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러다가 오락가락 하니까 뺨을 때린 거지. 당사자도 실망했어. 떠난 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뭐야? I love you. I love you. 또 왔다 갔다 한 거지, 또. I love you, 사랑해. 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진짜. 오라이네. 왔다 갔다 왔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아, 장난을 해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곡 설명에서도 오락가락이란 단어 이거 쓴 거면은 뺨한 대도 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이게 더 약간 사이코틱 하려면은 내가 찬스를 주고 그리고 내가 뺏고 이게 이제 더 사이코틱하지. 이 정도 이상한 여자예요? 아니, 그거는 더, 얘기해줘. 어느 정도 이상한 여잔지. 아, 키스하고 뺨 때리는 게 진짜 웃기네, 이거. 사랑해, 이러고 이거 죽어, 이러고. 때렸다가 어우, 너무 아파. 이제 꺼져, 이거. 저기요, 역사 씨. 좋아. 이거 죽어, 이러고 계속. 죽어는 없었어. 그건 너무 싫어.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너무 탔어요. 왜 이렇게 아, 너무 탔어요. 여친의 질투 유발을 위해. 뭐? 여친의 질투 유발을 위해. 여친의 친구에게. 어? 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뽀뽀했다가 벌어진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상황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아, 무합사 가셨네. 안 돼요? 신동엽 씨. 저는 손절. 아, 진짜로 항상 예절, 예의 범절과 도덕성 이런 걸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데. 근데 이렇게 여친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다른 사람한테 뽀뽀를 했다. 저는 진짜. 이 문제는 마칠 생각이 없습니다. 안 먹어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먹어요? 아, 먹을 생각도 없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가요? 1초 만에, 1초 만에. 이겨나, 이겨나. 잘 믿어주네. 어, 상황이 세요. 자, 뺨을 꼭 다음에 맞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도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한 건데 새가 나고 보여, 이게 뭐가 보인다는 게 우리가 뭐 탁 맞으면은 아, 별 보인다고? 별 보이거나? 아~ 뭐 새가 자꾸 보여, 이럴 수도 있고. 오! 오! 약간 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입술을 뺏긴 뭐 그런 상황 설명. 맞아, 맞아. 역시 맞아본 사람이 알아. 진짜 내가 아까 살짝 들은 게 진짜 뭐가 반짝? 번쩍인지. 뭐가 반짝? 근데 말은 번쩍.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근데 동현이 형은 그랬잖아. 진짜 맞아본 사람은 번쩍이라고. 번쩍이라고. 번쩍이에요. 번쩍. 아, 동현 씨, 번쩍과 반짝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반짝은 갑자기 누가 뭐야 화려한 선물을 줬을 때 뭔가 앞이 반짝. 아. 열리는 거고 번쩍은 여참은 큰일 나겠다는 정도. 여참은 큰일 나겠다는 정도. 정신이 번쩍되는 거지. 아, 정신이 번쩍. 자, 여러분 경험담입니다. 아, 이건 번쩍이에요.